안녕하세요. 제르토이의 제르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바로 조이드 와일드 제노스피노입니다. 제노스피노는 조이드 와일드에 등장하는 이제 메인 빌런 기체인데요. 생긴 것만큼 굉장히 강력하고 무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크기도 다른 조이드들보다 월등히 큰 대형 기체로 발매가 되었는데요. 원형이 되는 이 공룡은 스피노사우루스라는 공룡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모습의 공룡을 로봇 모양으로 굉장히 잘 재해석한 모습인데요. 자, 그럼 제품은 어떻게 나왔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제노스피노의 외형입니다. 전체적으로 검은색과 붉은색으로 이루어진 컬러링이라 굉장히 압도적이고 카리스마 있는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스피노사우루스 자체가 이제 수중이라기보다는 바다 근처에서 주로 활동하는 공룡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그 공룡을 컨셉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 조이드에서도 수중 양용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일단 각 부위 디테일을 보여드리자면은 이런 식으로 얼굴이 굉장히 무섭게 생겼습니다. 눈 부분이 이렇게 뭔가 메탈릭 레드로 잘 도색이 되어 있죠. 입이 굉장히 길쭉하네요. 이 부분도 웨이브 팡이라고 부르는 약간 이빨 그 무서운 이빨 그 이빨이고요. 이 부분은 노즈 혼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노즈 혼이라 하면 이렇게 찍어내겠죠, 이렇게. 그리고 ZO 바이죠. 그리고 이쪽 안쪽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이 AG 고열 화염 방사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제노스피노의 핵심인 이 부분은 제노소서라고 불리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머신발레스트, 말 그대로 이제 무기 해방할 때 그 진가를 보여주는 그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피노사우루스, 원형이 됐던 스피노사우루스 자체가 이렇게 굉장히 부채꼴 모양의 뭔가 갈퀴를 가지고 있죠. 그 부분을 그대로 재현한 듯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어뢰 발사기라고 써져 있네요. 아,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스모크 디스차저. 자, 안쪽에 보이시죠? 제가 잘못 봤는데, 이 부분은 스모크 디스차저로 이제 연막탄을 뿜어내는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 이거 보이시나요? 이 파츠가 바로 어뢰 발사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캐논입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 발에 달려있는 굉장히 길쭉한 에이지 롱캐논입니다. 옵션 파츠인데 이런 식으로 별도로 빼낼 수가 있습니다. 진짜 뭔가 옵션 파츠처럼 잘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이 부분이 굉장히 멋있네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두껍고 길고 무섭게 생겼습니다. 다리는 이렇게 날카로운 손도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이 스피노사우루스 특유의 이 발, 그것도 제노스피노에 와서 제대로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검은색과 붉은색으로 이루어진 부분이고요. 이 부분도 뭔가 발 뒤꿈치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이렇게 구두굽처럼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메카닉 디테일도 살벌하게 들어가 있고요. 아무래도 기체 자체가 크다 보니까 엄청 세세하게 들어가 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꼬리. 꼬리도 굉장히 긴데, 뭔가 지느러비처럼 생겼죠? 뭔가 수륙양용이라는 컨셉대로 이렇게 지느러미가 달린 듯한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보면 비대칭 디자인은 아니고요. 그대로 똑같이. 아, 다만 이쪽. 이 부분에 이제 파일럿이 타는 부분인데, 이 기믹을 생각해보면 파일럿이 여기에 타면 굉장히 위험할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이 부분에 파일럿을, 혹시 캐논이 이 부분에다가 파일럿을 이런 식으로 태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가 안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태울 수가 있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고정을 해서 태울 수가 있는데, 일단 저는 파일럿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디자인으로 제노스피노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면은 이런 느낌. 굉장히 얼굴이 길쭉하고 뭔가 오리너구리 같기도 하고요. 아, 그리고 위쪽 부분도 보시면은 이렇게 디테일이 엄청 잘 들어가 있습니다. 메카닉 디테일이 굉장히 잘 들어가 있어가지고 뭔가 도색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물씬 드네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자, 이제 디테일을 살펴봤으니 당연히 조이드의 핵심인 가동 기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노스피너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크기가 크기다 보니까 그 기어박스도 굉장히 큰데 건전지도 A2 사이즈 두 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버튼은 이 부분을 앞으로 밀면 가동이 되는데 가동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이런 식으로 가동이 됩니다. 굉장히 낮은 자세로 포목을 하듯이 살금살금 움직이는 느낌이었는데요. 생각보다 사냥감을 노리는 듯한 그런 모습이어서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거기다 소리 같은 것도 굉장히 무서운 소리가 난다 그래야 되나요? 모터가 크다 보니까 굉장히 모터 움직이는 소리가 생각보다 살벌하게 들리는 듯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움직임이 굉장히 안정적이어가지고 생각보다 굉장히 놀랐습니다. 좀 약간 뒤뚱뒤뚱 거릴 줄 알았는데 그런 부분도 전혀 없었고요. 대단한데요. 이 제노스피너는 그리고 머신블래스트 형태로 변경을 한 다음에 가동이 되는 기믹이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동하면서 가동 기믹이 움직이는 식이 아니라 수동으로 따로 열어줘야 되는 방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가동시키기 전에 그러면 이 부분 아까 얘기했던 스모크 디스차저 부분 이 부분을 앞으로 누르면은 이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살짝 올리고 자 디스차저 부분을 손가락으로 누르면 와우 이런 식으로 통감이 나옵니다. 굉장히 무서운데요? 아까는 부채꼴 모양의 그 등뼈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톱날 같은 게 튀어나왔네요, 등에서. 자, 이 상태에서 가동을 시켜보면은
이런 식으로 가동이 가능합니다.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진 않은데 아무래도 속도가 너무 빠르면은 어린 분들이 다칠 수도 있으니까 적당히 그냥 회전만 시키는 식으로 나온 듯한데요. 원작에서는 이 부분을 사용해서 말 그대로 조이드들을 갈아버리듯이 회전 공격을 했던 것 같은데 잠시나마 장난감에서도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이즈 비교. 먼저 1대144 HG 건프라, 그리고 보이저 사이즈의 옵티머스 프라임, 그리고 1대100 사이즈의 건담. 자, 이렇게 보시면 당연히 높낮이는 다른 애들보다 낮지만 옆에 길이, 이 폭 자체가 다른 애들하고는 상대도 안 되는 듯 합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서 세워보면은 얘네 꼬리가 이쪽에 있고 사이즈가 아득하죠. 제노스피는 크기가 옆쪽으로 굉장히 큰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먼저 리뷰했었던 비스트라이버, 그리고 바지툴까지 이렇게 비교해보면은 제노스피노가 어쨌든 앞뒤로 굉장히 크기가 길쭉해서 다른 애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대형 기체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이 압도적인 존재감이 다른 애들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포스를 보여주네요. 자, 지금까지 제노스피노 리뷰였습니다. 전체적으로 크기도 크고 압도적인 무기 기믹 때문에 굉장히 만족감이 컸던 제품인데요. 무엇보다 크기가 굉장히 큰데 움직임이 생각보다 엄청 부드러워서 세상 놀랐습니다. 가동하지 않고 장식만 해도 이 제노스피노 그 자체의 포스가 남달라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번에도 좋은 장난감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